실패 없는 AC 학습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회 990점 만점을 맞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학생들이요, 850 단기 완성 우측에 나오죠. 저 교재를 보고 아, RC 점수가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이런 피드백이 계속 저한테 오고 있어요.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자꾸 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그런데 LC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이제 뭐 댓글도 있고 뭐 피드백이 좀 있습니다. 카톡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 자체가 LC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오해 많이 하시는 게, 저 구원 선생님은 RC 전문 강사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990점은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LC 495점. 그지? RC 495점. 요게 합쳐져서 나오는 점수가 이 990점이라는 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LC도 잘 가르치고요. LC도 이 교재에 다 있어요. 71과부터 여러분들 LC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99과까지가 바로 L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C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학생들 점수 올라가는 거 보면 LC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말을 조리 있고 순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제목도 거창하죠? 실패 없는 LC 학습법.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 점수는 올라가는데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술과 청취력이라는 이 개념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하나를 딱 틀렸을 때요, 보통은 그냥 왜 틀렸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잘 모르니까 틀렸겠지 정도에서 끝나는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기술이 부족해서 틀릴 수도 있고요. 혹은 기술은 충분히 습득이 됐는데 원체 들리는 양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총알이 적은 거예요. 총알이 뭐가 없으니까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나눠져요, 이게 보통. 그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냐면, 거꾸로 말해서 그게 구분이 되는 친구들은 자기가 청취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청취력 공부만 더 집중하실 수 있고요. 자기가 기술이 부족한 거다, 듣기는 원래 좀 잘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술 쪽 공부에 치중할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원어민들조차도요, LC가 만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뭔가 듣기 능력이 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으려면 청취력만 가지고는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게 기술하고 청취력은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해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점수 잘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점수가 좋으면 막 기뻐요. 그래서 이제 청취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청취력이 올라가면 기술이 부족해도 또 조금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다시 또 기술 공부를 하게 되고,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면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풀 기술이든 청취력이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고, 단 구분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요, 기술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LC도 기술이 있나요? 요 부분이 궁금할 거예요. 있죠. 기술을 온통 제가 850 단기 완성 교재에다가 싹 다 넣어놨는데요. 자, 저기에 만약에 뭐 한 100개의 기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100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100개의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을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요령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스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사실은 약간 콩글리시인데, 스킬. 혹은 뭐 팁, 꿀팁, 뭐 이게 교재별로 다 이름이 달라요. 무슨 전략, 뭐 하여튼 핵심,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로 바꿔. 이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어떠한 요령을 통해서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건데, 뭐 간단하게 파트별 한 개씩만 얘기해 볼게요. 자, 파트 1에서 기술은 뭐냐면, 예를 들면 다른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 없는 사진에서 비, 빙, 피피가 들리면 주로 오답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왜 그런지는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너무나 많은데 일단 하나씩만 소개해볼게요. 파트 2를 얘기해볼까요? 파트 2에서는 예를 들면 뭐 위치로 물어보는 의문문에 정답의 70%는 원이 들어가면 정답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파트 3도 이런 게 있어요. 파트 3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유형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화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겠는가? 여자는 누구? 화자를 묻는 문제에서 첫 마디에 무슨 Thank you for calling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업체명이 딱 나오는데 이 업체명이 곧 화자가 일하는 장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업체명을 들어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술 좀 약한가요? 파트 4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기를 쫙 지문을 딱 봤을 때 이 지문 자체가 만약에 전화 메시지 유형이다. 근데 마지막 문제로 요청 사항을 딱 물어보는 경우에는 보통은 회신 전화 주세요가 뭐 주로 정답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패 없는 학습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당장 교재 71과를 펼치시고요. 형광펜 하나를 가져다가 일단은 읽어보다가 내가 이 내용을 처음 들어봤어.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위치에가 물어봤을 때 정답의 70%의 원이 들어간다라는 말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으면 바로 형광펜 빡칠해 놓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총 3번을 읽어야 돼요. 교재는 처음에 1도 갈 때는 생소한 거 형광펜 막 칠하는 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읽을 때는 이번에는 검은색 펜을 과감하게 딱 가져다가 쫙 칠하는 거야. 뭘 칠하냐면 아는 거 싹 칠하기. 검은 펜으로 아는 거 지워놓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는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비빙 PP가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더라. 난 이거 이미 다른 학원에서 들어봐서 아는 건데 그러면 형광펜이 아니고 얘는 검은 펜으로 싹 지워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회독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 교재에 이제 아는 건 다 지워놨으니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부분이 모르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딱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상당히 이게 빠짐없이 공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거니까 꼭 이건 공부뿐만 아니고 RC 쪽 공부할 때도 이 방법을 제가 알려줬죠. 그렇게 이론 공부를 일단 여러분 다 해주세요. 거기에 기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30과밖에 안 되니까 맘 잡고 여러분들이 형광펜 칠하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예제들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취력을 늘려야지만 점수는 올라갈 거고 청취력은 사실은 이미 시중에 이게 우리 시험 역사가 어마어마하고요. 뭐 수많은 언어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 강사 뭐 학교 선생님 듣기 실력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의 영상이 수억 수천 개가 넘쳐나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며 내가 하는 말만이 진실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진 않겠죠. 이미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뭐 무슨 여러분 제일 유명한 거는 이 받아쓰기죠. 받아쓰기는 이 학원가에서 뭐 다 대부분 이거 해라 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쉐도잉 들어봤죠. 쉐도잉 뭐 쉐도잉 뭐 이런 것도 공부 방법이고요. 청취력 늘리는 방법 한번 다 열거해 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청취력이 늘까요? 보통 이 두 가지로 가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원어민이 학습시키는 방법은 원어민은 뭘 많이 시키냐면 토론을 되게 많이 시켜요. 토론 단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토론을 시키죠. 예를 들면 너는 고객 쪽 역할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객과 그 다음에 점원이 서로 대화하는 이런 뭐 상점에서 나오는 파트리 지문이에요. 그럼 고객이 와서 뭐 자기는 뭘 사고 싶다 I'd like to purchase 뭐 하면서 뭘 사고 싶다 그러면 점원이 뭐 어떤 제품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대화문을 우리는 받아쓰기 시키고 쉐도잉을 시키는데 원어민은 그 좀 너무 단순한 작업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끼리 그룹으로 다 묶어준 다음에 니들끼리 토론을 해봐. 대신 가이드로 너는 고객 역할이야.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너는 점원 역할을 해. 그리고 네가 고객이 할 말은 어느 정도 요 정도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단어 몇 개를 던져줘요. 점원은 요 정도 요 정도 단어를 써서 대화를 해봐. 그래서 얘네 둘이 대화를 자꾸 시켜요. 대화시킨 다음에 대화가 원활히 안 이루어졌던 부분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원어민이 앞에서 정리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에세이 형식으로 또 적어서 뭔가 자기 생각 넣어서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 들으면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1년 공부해야 돼. 이렇게 2년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 만에 지금 점수 필요하고 빨리빨리 취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편입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아름답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은 최소한 거의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우리 이거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학원가에서는 받아쓰기나 쉐도잉을 시키는데 사실은 비슷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머리를 많이 써주고 뇌를 써야지만 듣기도 같이 올라가고요. 진짜 앵무새처럼 그냥 아 그래 나는 숨쉬는 식물인간이야. 네가 말만 하면 난 따라서 그냥 할게. 그래서 얘가 I like you 그러면 똑같이 I like you 하고 사실 이런 거는 듣기 실력에서 가장 안 좋은 학습 방법이긴 해요. 가장 원시적이고 옛날 방법이고 요새는 점점 토론을 하고 롤플레잉을 해서 듣기 실력, 말하기 실력과 듣기 실력을 같이 올리는 거죠.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국 실정상, 수험생 실정상 어쩔 수 없이 받아쓰기나 쉐도잉 위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보완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지문 암기라는 방법도 있어요. 지문 암기. 지문 암기로도 저는 수업을 예전에 진행한 적이 있고요. 숙제로 그냥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지문을 암기하면 최소한 그 지문을 암기하는 과정 중에 대화의 내용도 익숙해지고 발음도 여러 차례 듣게 되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보통 자기가 하는 말은 들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왜 자기가 하는 말이 들리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원어민들끼리 막 지네들끼리 대화하게 뭐 내비두거나 어디 더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서 지네들끼리 대화하게 내비두면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회화 학원에 딱 가가지고 원어민을 딱 보면 잘 들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상황에서 원어민이 할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너 지난주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뭐 이런 걸 딱 물어보고 자기도 원어민을 딱 쳐다보면서 얘가 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들으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고요. 또 이 친구가 뭐 What did you do? 라는 그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쑥 하고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 암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 수단입니다. 지문을 암기하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지문 암기도 되게 힘든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뭐 지문 암기하려면 되게 노력이 필요하죠. 잘 외워지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이제 요 전 단계로 또 뭐가 있냐면 직독직해를 먼저 적고 직독직해 적은 후 그리고 그거를 한글에서 영어로 바꿔보기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문 암기로 넘어가서 지문을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듣기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무턱대고 듣는 겁니다. 무턱대고 듣는다고 해서 결코 청취력이 늘지 않아요. 무턱대고 듣는 건 왜 무식한 거냐면 계속 무턱대고 들으면 자기가 어떤 단어를 몰라요. 그 아무리 들어도 그 단어는 계속 모르게 됩니다. 그 어디선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거를 비유를 들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죽도록 얘기해주면 얘가 알아먹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있습니다. 자기 엄마와 계속 와 이게 뭐야 사과지 그러면 얘가 뭐 처음에는 뭐 사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사과 하는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거는 어린 시절이라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성인들이고 절대 그 방식으로는 듣기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턱대고 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 받아쓰기라던가 쉐도잉이라던가 뭐 토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문 암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듣기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많이 늘려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건데 사실 충격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건데 여러분 이미 아시나요? 뭐 사실 이게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거기는 이런 연구를 한 적은 없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데 무리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눈으로 한번 읽어봐. 쭉 읽어보세요. 잘 읽히는지. 뭐 물론 이거 많이 보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왜 이게 듣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지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식당에서 그러면 갑자기 이 부분이 음성적으로 빠바바바방 막혔어요. 그리고 여기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단어를 우리 뇌는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게 밥을 안 들리다 할지라도 대충 뭐 벽을 이렇게 들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벽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식당에 가서 저 벽에다 대고 벽을 막 긁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맥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뇌가 빈 구멍들을 다 복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취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받아쓰기나 쉐도잉보다는 더 좋은 단계는 자꾸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늘려주는 방법. 그게 사실은 지문을 익숙하게 해주고 외워주고 지문에 나오는 표현을 한글을 봤을 때 영어로 자꾸 바꾸는 연습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테스트를 잘 보세요. 지금 읽는데 별 문제 없었죠?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캠립부지 대학의 연결 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어 있는 있지는 중하요지 않고 막 엉망진창이죠. 우리 뇌가 이것을 끌어당겨서 읽게 되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들리고 읽히고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험자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외워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 지문 암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게 단순 암기 하라고 그러면 머리 빠개지죠. 그래서 지문을 가져다 놓고 이제 프로세스 알려줄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문을 가져다 놓고 일단은 지문 딱 가져다 놓고요. 이게 대부분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의역을 하시면 안 돼요.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I heard, 난 들었어. 그 다음에 you'll be on vacation next week 라는 말이 딱 있으면 처음에는 이걸 직독직해를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다가 나는 들었어 라고 적는 거야. 나는 들었어. 끊고 네가 어떠한 상태일 거라고. 근데 어떤 상태? On vacation은 휴가 중인 상태. 근데 이거 정도는 안 끊어도 됩니다. 사실은 뭐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더 들어주면 더 좋죠. 나는 들었어. 네가 휴가 중일 거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언제?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직독직해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설서를 보세요. 해석본을 보세요. 혹시 해석이 틀렸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줍니다. 그럼 무리가 없고 물론 해설서에는 직독직해 순서대로 적혀져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직독직해가 무난히 된 것 같으면 이제는 영문을 딱 덮어놓고요. 좀 이따가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적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I heard 네가 뭐일 거라고 you'll be 됐고요. 휴가 중인 상태는 on vacation.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next week 이렇게 적어본 다음에 다시 영문하고 한번 대조해서 맞춰보세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잘못 영작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해둡니다. 자, 이런 게 마치 저기 숙성 과정, 고기를 숙성시키는 과정이에요. 먹기 전에, 그지 여러분들 소고기 숙성한 후 먹어봤나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암기에 도전해 보세요. 암기를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한글만 딱 보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영어 쪽 가리고요. 이쪽을 한번 가려볼까요? 슝 이렇게 이쪽을 가리고 나는 들었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봐. I heard you'll be on vacation next week. 이제 이어서 이걸 그냥 쭉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I heard 뭐 you'll be on vacation next week 이렇게 한 다음에 설사 이게 뭐 아직은 발음이 원어민스럽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억양 뭐 강세 이런 게 여러분 멋대로 해도 상관 없어요. 자 이래 놓고서 이제 원어민이 하는 거를 탁 들어줍니다. 그럼 원어민은 상당히 빠르게 음성에서 읽겠죠. I heard you'll be on vacation next week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들어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안 들리는 부분이 여러분 뇌가 알아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뜻이구나 라고 복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학습 방법이고 이렇게 지문을 하루에 한 지문에서 두 지문씩 꾸준히 외워 나가면 뭐 이 지문을 막 만 지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벌써 한 100지문 정도만 딱, 그러니까 회차로는 한 뭐 2회차 정도, 3회차 정도 암기가 되는 시점에서 이미 이제 지문은 100개, 200개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지문에서 여러분들 듣기 실력은 이미 토익을 위한 듣기 실력은 다 갖춰지게 돼요. 왜냐면 토익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은 무궁무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한정된 그런 어떤 틀, 단어를 계속 쓰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데? 하면서 들리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제가 추천하는 이 청취로 늘리는 방법인데 근데 이게 힘들까봐 이제 마지막으로 점진적 구간 반복이라는 개념을 알려줄게요. 이거는 이미 뭐 어떤 이미 이런 내용이 이미 뭐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요.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서 그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효과도 증명됐고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단 이제 이거는 파일을 제작하는 게 되게 귀찮을 수는 있어요. 자, 그 전에 요것도 한번 잠시 쉬어가는 느낌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튜브 보는 친구는 쉬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빨리 결론만 얘기해라. 10분 넘어가지 않게 해라. 벌써 22분이 넘어가고 있네. 공부할 사람만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아예 못 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읽을 수가 없잖아요. 크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절대 읽을 수가 없겠죠? 이 정도는. 그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한글만큼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확실히 이게 눈에도 안 들어오죠? 그만큼 할 수 있는 말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고 뭐 연구팀, research team, at Cambridge University 그러면 이 툭 보자마자 그냥 눈이 훅 들어와요. According to a research team at Cambridge University. 그 다음에 뭐 It doesn't matter in what order the letters in a word are. The only important thing is that the first and last letter be in the right place. The rest can be a total mess and you can still read it without a problem. This is because the human mind does not read every letter by itself, but the word as a whole. 뭐 이런 건데 지금도 막 섞여 있지만 원어민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시키면 무리 없이 쫙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어학연수 가보면 실제적으로 리스닝 시간은 되게 적어요. 학생들 보면. 왜? 뭐 리스닝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이 어학연수 학생이. 학교에서 잠깐 듣는 거 말고는 바깥에 나가보면 온통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영어 조금만 제대로 못하면은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지, 아시아 막 차별하지.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써먹을 거예요? 룸메이트한테 가서 써먹으려고 했더니 이제 뭐 룸메이트 일본 사람이야 막 마크도 나루도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영어 더 못하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방에서 어학연수 가가지고 방에 짱 박혀서 유튜브나 보고 있구나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히려 듣기 실력 듣는 양 자체는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들을 수는 있어요. 굳이 뭐 해외까지 나가서 그 비싼 돈 주고 왜 듣기를 합니까? 근데 해외 나가서 금방 듣기 실력이 늘어오는 경향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학생들이 더 빨리 늘죠. 아무래도 듣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말하는 거를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예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해외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늘어나면서 듣기 실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사실은 다 이런 같은 원리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드디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점진적 구간 반복 파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구간을 한번 나눠 봅시다. 우리가 직독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들었어 이렇게 보통 여기서 끊잖아요. 네가 뭐뭐일 거라고, 언제 휴가종일 거라고, 다음 주에. 이 끊는 기준은 보통 뭐 이렇게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보통 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독직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또 그런 강좌를 들어보시면 좀 쉬울 수가 있는데요. 적당히 한 세 줄, 세네 단어 정도에서, 뭐 두세 단어 정도에서 끊는다고 보시면 되고, 9단위로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해석을 할 때도 나는 들었어, 네가 뭐뭐일 거라고, 휴가 중일 거라고, 다음 주, 이런 게 이제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구간 반복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첫 번째 구간을 세 번을 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 골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골드 웨이브라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인데, 그런 녹음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음성 파형이 쫙 나올 건데, 여기까지의 음성을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B 세 번을 따다닥 눌러주면 이렇게 딱 붙여져요. 그래서 이걸 세 번을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I heard, I heard, I heard 이렇게 반복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 heard you will be 까지가 세 번 반복되도록 이렇게 복사를 한 후에 그거를 또 세 번을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 heard you'll be on vacation 까지를 또 세 번이 들리도록 이렇게 그 음성 파형에다가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그 음성을 옆에다 대고 또 컨트롤 B를 눌러주고 또 B를 눌러주면 이렇게 세 번이 이제 딱 반복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next week까지 집어넣은 것을 또 이렇게 다 음성 파형을 복사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정도 길이의 구간 반복 파일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녹음 파일로 만든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다니시게 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요 중간중간에 이제 들리는 효과가 일어나요. 이거를 최초부터 한꺼번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ABCD로 나눴을 때 ABCD, ABCD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BC 부분이 안 들리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게 되는데, ABCD, ABCD, ABCD 이렇게 나는 걸 지금처럼 구간 반복을 해서 A 3번, AB 3번, ABC 3번, ABCD 3번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중간중간 부분이 들리는 원리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보통 1회분의 그 100문제잖아요. 100문제 LC 음성 파일을 이렇게 구간 반복으로 싹싹 다 바꿔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죠. 너무 힘든 작업인데 이걸 한번 해놓고 나서 한 달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면은 제가 집필한 신화공 토익 950 모의고사 LC 부분을 이제 같이 공동 저자 부분이 쓰셨는데, 그 LC 책, 그 책의 LC 부분이 이런 구간 반복 파일로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뭐 교재를 구매하셔서 뭐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청취력을 늘리기 좀 간단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미 효과는 여러 차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저랑 같이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보는 영상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